함께 보겠습니다. 다음은 낚시를 즐겨서 대부분의 시간을 강가에서 보냈다. 낚시를 하다라고 하는 표현. 물고기를 잡는 거죠. 피쉬하면 됩니다. 무엇을 즐기다? 그렇죠. 인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됩니다. 다음은 낚시를 즐겼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써야 됩니다. 시제가 과거입니다. 인조이다면 투부정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동명사를 씁니다. 그래서 낚시를 즐기다 할 때는 enjoy fishing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보내다. 스펜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과거형은 spent. 대부분의 시간. 그의 대부분의 시간이죠. Most of his time. 그래서 어디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강가에서 보냈습니다. 강가, 즉강 옆입니다. 뭐뭐 옆할 때 우리가 쓰는 표현은 beside 혹은 by 이러한 전치사를 씁니다. 여기서는 by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강가에서 한다면 by the river. 이렇게 문장을 쓸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낚시를 즐기다 할 때는 enjoy fishing. 그리고 시간을 보내다, spend라고 하는 단어 쓰죠? 과거형은 spent입니다. 대부분의 시간, most of his time, 뭐뭐 옆, by 혹은 beside라고 하는 전치사를 쓴다는 거 함께 봐두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결코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어떤 것도 잡지 못했다. 그는 결코 어떤 것도 잡지 못했다. 잡다라고 하는 단어는 캐치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캐치의 과거형은 caught입니다. 그는 결코 잡지 못했다. He never caught. 어떤 것도 anything이 되겠죠? 그런데 큰 어떤 것입니다. 큰 big을 쓰면 됩니다. 큰 어떤 것, big anything. 아니죠. 잘못됐죠. THING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anything, big 이렇게 표현해줘야 됩니다. 다음에 뭐뭐 할수 있을 정도로 뭐뭐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큰이 표현은 enough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nough 투부정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어순이 형용사, 부사 다음에 enough가 위치하게 됩니다. enough의 위치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뭐뭐 할 정도로 뭐뭐 한 부사가 나오는 경우엔 뭐뭐 할 정도로 뭐뭐 하게 이렇게 해석되겠죠. So it's old enough to travel by herself. 그녀는 혼자 여행할 정도로 나이가 들었다. 이 문장은 So as true도 바꿔 쓸수 있습니다. She's so old as to travel by herself. So 된 용법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She's so old that she can't travel by herself. 그녀는 너무 나이가 들어서 혼자서 여행할 수가 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The ice was thick enough to walk on. 그 얼음은 그 위를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두툼하다. So as to로 나타낼 수 있다고 얘기했죠? The ice was so thick as to walk on. So 된 용법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조심할 것은 대절입니다. 대절은 완전한 문장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The ice was so thick that we could walk on it. 전치사 on의 목적으로 써줘야 됩니다. on의 목적어가 무엇이었습니까? ice. ice를 대명사로 받으면 그렇죠. 이시되는 거죠. 이슬을 빠뜨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확인됐죠? 그러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큰 big enough to eat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쓸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잡다, catch입니다. catch의 과거형은 caught. 철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THING으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해 준다. 그리고 in a 보와 함께 쓰이는 구문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